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노랫가락 지금 시리즈로 다섯 번째. 지금 가사는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어젯밤 찬 바람에 푸른 잎은 시들었네. 아마도 그대 이름은 갈대인가? 이걸 가지고 해요. 사시철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말하는 거고요. 대한떨기는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온 풀이나 꽃, 나무 등 이런 거 더부룩하게 핀 무더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이거를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.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어젯밤 찬 바람에 푸른 잎은 시들었네.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갈대인가. 이렇게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. 사시철 보려고 여기가 식음새가 들어가요. 시작. 사시철 보려고. 그렇죠. 사시철 보려고 고 시작. 사시철 보려고 고 보려고 보려고 그렇죠. 보려고 사시철 보려고 시작. 사시철 보려고. 사시철 이렇게 삼박으로 해요. 사시철 보려고 시작. 사시철 보려고 코 여섯 번째 박자에서 코 사시철 보려고. 그렇죠. 그거예요. 사시철 보려고 시작. 사시철 보려고. 그렇죠. 대한떨기를 대한 시작. 대한떨기를. 그렇죠. 대한떨기를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심었더니. 그렇죠. 심어터 더에서 더니 시작. 심어더니 어젯밤 찬 바람에 어젯밤 찬 바람에 푸른 잎은 시작. 시들었네. 시들었네.
그렇죠. 시들 언내에서 시들 언내 시작. 시들 언내. 그렇죠.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아마도 그대의 이름은 갈 때인 가 그렇죠. 사시철 보려고 대한 떨기를 심었더니 시작. 사시철 보려고 대한 떨기를 심었더니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사시철 보려고 떨기를 심었더니 어젯밤 찬바람에 푸른 잎은 시들었네. 처음부터 연결해서 같이 불러볼게요. 사시철 자 시작.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어제 이렇게 해서 노래가락 사시철 보려고
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요 가사를 다 배워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